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테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입니다. 임영웅 천만 배우 되고 싶어요. 지난 24일 방송된 TV조선 뽕숭아 학당 녹화에서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가 배우 정광열, 박시우와 함께 연기 수업을 받았는데요. 본격적인 오디션을 보게 된 임영웅은 직접 작성한 오디션 지원서를 공개했습니다. 특히는 로코 눈빛, 천만 관객 주연 배우가 꿈이라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영웅님, 영화에 큰 꿈을 꾸고 있군요. 큰 꿈을 이루길 응원합니다. 노래하는 영웅씨로 연기하세요. 우리 영웅씨는 노래할 때가 최고입니다. 하, 이 명불허전이죠. 저는 박시우 씨 팬인데요. 영웅님이 연기하면 영웅 오빠 팬할 거예요. 대박입니다. 노래도 진, 연기도 진, 예능도 이제 곧 진이 될 거예요. 영웅님 화이팅! 나훈아 남진도 노래하면서 영화했는데 우리 영웅님도 못할 거 없죠? 아, 그죠. 예전에 정말 노래 연기 다 했죠. 영웅이의 얼굴을 보면 시대극이 어울려요. 조선시대 왕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영웅님 영화로 데뷔하시면 제 친구들 다 데리고 영화관 갈 겁니다. 천만 예약!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영웅아 너 연기하지 마라. 연기하지 말고 넌 쭉 그냥 노래만 해라 라고 아이디 송강호, 이정재, 최민식, 설경구 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천만 배우들 긴장할 만하죠.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임영웅 씨가 천만 배우 되겠다고 했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임영웅 씨가 예전에 778만 표를 받았습니다. 근데 영화를 혼자 보나요? 두 명이 보잖아요? 그렇다면 1500만 배우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테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